자, 유튜브에 달려라, 이번엔 달려라 실보님. 이 종목은 이렌텍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자, 매수 가격이 9,420원에 10%입니다. 15%. 아, 무선 충전 쪽이군요. 예. 이거 오늘 1,930원까지 갔다가 윗골이 길게 달았어요. 와, 다이나믹하네요. 자, 오늘 아주 강한 모습이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가요. 예. 네, 바로 가죠. 전문가님, 이렌텍입니다. 오늘 약간 좀 윗골을 달고 끝났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슬슬 반도체과라고 IT 부품과라고 이제 매수세 들어오는 건데 주가의 위치가 딱 봐도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이런 위치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신호탄이에요. 오늘 뭐 윗골이 있어도 신경 쓸 거 없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그냥 기술적으로도 12,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 12,000원대 정도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하시고 또 다른 것도 고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기존부터 만약에 이렌텍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 만약에 이거를 기존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여기를 뚫어버리게 되면은 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식을 뭐 15,000원대 이런 데서 물려 있었던 사람들은 이쪽으로 갔을 때 파는 거 아니고 밑에서 산 사람은 이쪽으로 갔을 때 한번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올라간 다음에 한번 이렇게 쳐져야 돼요. 아까 그 KMW 같은 주식들처럼 한번 쳐지고 갈 때가 이제 다시 가는 건데 쳐지고 갈지 안 갈지 이런 거는 시장 상황 봐가면서 그래서 결론 12,000원 넘어가는 타이밍이 올 수 있으니 거기서 기술적 대응을 하셔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이렌텍이라는 종목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000